사이트에 가입하고 가져오는 식으로 했었어요. 맞아. 그리고 이거 안 했네. 들어가서 이거 디테일을 하겠지.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렇게 갈래? 아니면 같이 갈래? 너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게시물 댓글 같이요. 게시물 홈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댓글.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여기가 댓글인 거야. 여기가 상세 페이지인 거야. 그래서 H1000 타이틀바 상세는 그리고 버튼 상세리고 댓글 이렇게 해도 돼. 내용 댓글 그쵸. 그냥 게시물 보고 바로 아래 댓글 그냥 카드로 남길 필요는 없다. 네. 네네네. 사진 나오고 너무 좋은데? 그래? 네네네. 너무 예상 말고 너무 괜찮은데? 그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디 복사하지 않았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전에. 이건 정말 트위터처럼 만들었네. 네. 딱 트위터처럼 만들었네. 다시 찾을 순 없겠지. 댓글에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용자. 가져볼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네, 애초에 제가 좀 직관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댓글 30개 달렸고 아이콘? 조회수도, 조회수도 뜨고 이모티콘 뜨고 좋아요 개수도 뜨고 자체로도 너무 완벽한데 코드 들어가서 어차피 이거는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얘가 넓어야지 W풀 나왔는데 세 군데네. 좌측 이미지. 이게 여기 요 녀석. 여기 요거. 이거는 그러면 그거라고 보면 되겠네. 그 입력이네. 그치.
비슷한가 봐요. 네.